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7일 14시에 시작하는 LG 대기아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경기는 신민재의 발이 결승점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 전체적으로 KIA 야수들의 집중력 문제가 있는 경기라 생각한다. NC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한번 살아난 LG의 타선 역시 이번 경기에선 황동아를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팀 분위기가 좋지만 KIA도 오래간만에 연패를 당할 때가 됐다. 저는 LG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7일 14시에 시작하는 SSG 대 KT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KT의 타선이 다시금 가라앉기 시작했다. 위력적인 좌완 상대로 약점이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쉽지 않을 듯하며, 그리고 금년의 쿠에바스는 작년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건 역시나 KT다. 저는 SSG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7일 14시에 시작하는 NC 대 롯데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경기에서 NC와 롯데의 가장 큰 차이는 그야말로 타격이다. 파워와 집중력 모두 NC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고, 또 김시우는 현재까진 NC가 배출한 시즌 초반에 깜짝 스타고 홈이라는 강점도 있다. 나균안의 투구가 이전 같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롯데의 패색이 짙다. 저는 NC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7일 14시에 시작하는 키움대 삼성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최근에 삼성은 투타의 조화가 상당히 훌륭하다. 반대로 키움은 타격 쪽에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후라도는 홈에서 삼성의 타선을 제어할 수 있는 투수고 지금의 코너는 외인 선발로서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중이다. 키움의 불펜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패하는 경기에서의 삼성 불펜도 신뢰는 어렵다. 저는 키움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7일 14시에 시작하는 한화 대 두산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예전 롯데가 극도로 부진하던 시절 웰시 코기와 3연전을 시켜도 한 번은 질 것 같다는 농담이 떠돌았다. 그리고 지금의 한화가 바로 딱 그런 느낌의 야구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분명 선발에선 확실하게 한화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전날에도 드러났듯이 두산이 불펜 물량전을 시전한다면 공략이 쉽지 않을 듯. 그리고 산체스는 이닝 한계가 명확한 편이고 한화의 불펜은 리드를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 저는 두산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